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인류의 죄를 사해주라. 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아주 없애기서 오신 그분인데 누가 알았습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매해마다 맞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탄생 안 하면요, 몇십 년 아니라 백년 믿어도 다 날라리고 헛것입니다. 금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개인방이나 집에 혹은 직장 사업에 우리 교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 여러분들이 모시려고 합니까? 완전히 마음 비웠습니까? 잡다한 생각 없습니까? 대개 방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뭐 죄가 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 우리 생활이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김씨가 이번에 소주 맡대. 교회 생활 몇 대인가요? 교회 생활 몇 대인가요? 우리 어떻게 신앙 생활했는지 기억하나요? 교회 생활 몇 대인가요? 주님 맞이할 빛만 있는지 확인했나요? 교회 생활 4년 네 번째 크리스마스 계속부터 모두 신앙이었죠. 성도 여러분, 내일 산타 할아버지가 온대요. 이런 건 유치하죠. 이젠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교회 생활 10년 19번째 크리스마스 내년이면 성인이죠. 이제 수능 끝났으니 좀 놀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 20살만 봐주세요 좀. 교회 생활 30년 30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안 해본 거 없죠. 크리스마스 찬양들 신나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죠. 교회와 회사 생활 지쳐요. 결혼도 직장도 매일매일 걱정거리도 늘어가는데 매년 오는 성탄절 홀은 쉬러 갈게요. 교회 생활 70년 그 몇 번째더라. 찜찜한 눈 아파오는 허리 이젠 더 이상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잠깐만, 우리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땅 오신 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나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은혜 기억하나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요. 교회 생활 여러 해 시간과 관계 없죠. 얼마나 진실로 그대 하나님과 깊은 마음 나누었나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교회 생활 힘냈나요? 나의 맘 한켠에 주님 보실 빛만 이미 해진 밤 첫사랑 찾아 예비할까요? 잠깐! 어우 깜짝아, 나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 왜 끊어? 야야 사람 말에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아니, 나도 잘 듣고 있었는데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빈방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런가? 그치? 그러고 보니 빈방을 준비해야 할 것 같긴 오, 하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는 분? 야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외에 노래 중에 뚜벅뚜벅 뚜벅뚜벅 하나 둘 셋 넷 뚜벅뚜벅 뚜벅뚜벅 나타나고 예수님을 자자자 조용히 하고 그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아 이거 그거네 우리 영화부 때부터 했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 아 동방박사 세 사람이네 근데 이게 왜?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위해 예물들을 준비했었잖아 어 나 알아 나 알아 어.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맞지? 아 맞네 맞아, 맞아. 어. 이걸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네 이걸 우리가 어? 어떻게 준비해? 이걸 우리 방식대로 준비를 해보자 우리 방식? 나는 짠! 황금 같은 봉사를 준비해볼게 오 예쁜데? 황금 같은 봉사 좋은데? 그러면 나는 유향 같은 전도를 준비해볼게 오~ 너는 뭘 준비할래? 그러면 나는 몰약 같은 전도를 한번 준비해볼게 좋아 우리의 모든 봉사는 힘이 들지만 모든 게 의미가 있어 크게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 틈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황금이 되는 것 우리의 헌신들 생각해봐 교회의 보탬이잖아 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겠지만 그 틈으로 우리 헌신 빛을 발할 거야 오, 그러면 다음 유향 같은 전도는? 그리스도 향기 흩날려봐 세상에 전파를 해볼까 그게 바로 유향의 역할인 거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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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벌써 두 가지 예물이나 준비됐어 그럼 이제 모략 같은 기도만 남았네 기도는 우리 만능 열쇠 기도로 다 준비해 완벽해. 근데 이거 진짜 황금, 유향, 모략에 비하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닐까? 그런가? 듣고 보니 좀 빈약한 거 같기도 하네. 이 영광 돌리기는커녕 예수님 탄생에 누가 되면 어떡하지? 부족한 예물이지만 중심 보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준비한다면 예수님 탄생 빛이 날 거야 별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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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와 대박, 야 진짜 크다 여호와 이름보다 훨씬 밝아 어쩌면 난 행복한 사람 어쩌면 난 가진 게 많은 사람 어쩌면 난 어쩌면 넌 준비할래 부족하더라도 진심으로 준비할래 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진심 담긴 온전한 마음 준비하는 거야 이 마음을 알고 계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보자 다 함께 가자 Thank you.
예수님 탄생할린 동방의 빛남별 성탄을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 저 멀리서 크게 들려와 성탄을 향한 내일 찬란하게 빛나네 성탄의 깊은 소식